안녕하세요. 불사조 MG입니다. 올 시즌 아스날은 빈약한 득점력이 고민거리입니다. 사카를 제외한 공격진 대부분이 골 결정력 부진에 시달리면서 공격수를 영입해야 우승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아스날 포지션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스트라이커 편을 준비했습니다. 아스날 스트라이커라고 하면 375경기, 228골에 빛나는 위대한 킹 앙리, 279경기 출장에 185골을 기록한 이안 라이트가 대표적인 얼굴이겠고, 두 사람과 투톱 자리에서 짝을 이뤘던 데니스 베르캄프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선 티에리 앙리 이후의 선수들, 그 중에서도 측면보단 톱 자리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티에리 앙리가 2007년 바르셀로나로 떠난 후 뒤를 이은 공격수들은 좋든 싫든 앙리와의 비교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가장 먼저 두각을 드러낸 선수는 토고의 엠마뉴엘 아데바요르였습니다. 앙리, 박주영, 오바메양으로 이어지는 AS 모나코 라인 공격수인 아데바요르는 토고 국가대표팀을 사실상 혼자 이끌며 2006 독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상대하기도 했습니다. 큰 키에 속도까지 빨랐고 아프리카 선수 특유의 탄력 넘치는 플레이에다 뭔가 흐느적거리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유연함까지 갖춘 만능형 공격수였습니다. 문제는 이 선수가 부정적인 면에서도 지나치게 아프리카 선수다웠다는 겁니다. 오직 돈을 위해 축구를 했던 아데바요르는 주급 인상을 외치며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걸 조금도 개의치 않았고 결국 맨시티로 이적해서 이런 짓까지 저질렀죠. 나중에 밝혀지기론 돈을 밝힌 건 탐욕스런 가족들 때문이었고 역주행은 아스날 팬들의 야유가 너무 지독했기 때문이라는데 그렇다고 이런 팀까지. 한 팀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떠돌아다닌 아데바요르의 커리어를 보면 그 좋은 재능이 아까울 따름입니다. 같은 시기 크로아티아에서 영입된 날렵한 공격수가 바로 에두아르도 다 실바인데요. 분명 재능은 확실했고 프리미어리그에도 빠르게 적응했지만 이 안타까운 부상 때문에 커리어를 날려버린 에두아르도의 이야기는 아리님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데바요르의 공백을 채운 선수는 네덜란드 출신인 이 친구였습니다. 맨시티로 이적한 아데바요르처럼 이 친구는 맨유로 이적해버렸기 때문에 캐스날 영상에선 얼굴을 지워버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역사를 정리하는 시간이니 얼굴 보여주세요. 로빈 반페르시도 아데바요르처럼 못하는 게 없는 만능형 공격수였습니다. 왼발에서 터져나오는 엄청난 킥력, 각도를 가리지 않는 놀라운 슈팅 센스는 다른 선수와 차별화되는 분명한 개성이었습니다. 아크로바틱한 득점을 터뜨린 뒤 두 팔을 벌리고 세리머니를 펼치는 반페르시를 보면 날지 못하는 네덜란드인이라 불리던 선배 공격수와는 달리 하늘을 나는 네덜란드인이란 별명이 저절로 떠오를 정도였죠. 문제는 커리어의 절반 이상을 잡아먹은 부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시즌을 반만 뛰어서 반페르시냐는 조롱을 들어야 했죠. 그러나 프리미어리그에서 30경기 이상 뛴 시즌은 전부 득점왕을 기록할 정도로 명백한 월드클래스 공격수였습니다. 그런데 가슴속에 그 빌어먹을 작은 아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실력은 확실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려준 아스날 팬들에게 보답한 시간은 너무도 짧았던 그 녀석이었습니다. 결국 티에리 앙리의 정신은 같은 14번을 달고 뛴 이 선수에게 계승됐다고 봐야 할 텐데요. 이렇게 실력과 충성심을 고루 갖춘 공격수의 계보는 일단 끊기고 아스날은 반쪽짜리 공격수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 이적 예산이 극단적으로 적었던 시절 아스날은 공격수 영입에도 큰 돈을 쓰지 못했는데요. 최고라고 할 수는 없는 애매한 선수들이 이 시절을 채웠습니다. 먼저 덴마크의 니클라스 벤트너입니다. 피지컬만 보면 질라탄이 생각나는 이 선수. 실력도 안 되면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허풍만 늘어나서 해외에서도 개그맨 취급을 받고 있죠. 하지만 토트넘을 상대로 교체된 지 6초 만에 헤딩골을 터뜨렸던 엄청난 순간만큼은 잊기 어려운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르도에서 어렵게 영입했던 마루앙 샤막도 있죠. 벵거 감독님은 09-10 시즌 부상으로 공격수가 전멸하는 바람에 아르샤빈을 원톱으로 쓰는 상황에서도 보르도가 요구하는 1200만 파운드를 맞춰주기 싫어서 다음 해에 자유계약으로 샤막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큰 악재가 터졌으니 바로 매번 시즌에 반밖에 소화하지 못하던 반페르시가 풀페르시가 돼버렸다는 거였습니다. 이후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고만고만한 선수였지만 그래도 첫 시즌엔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박주영도 이 무렵에 함께 아스날에 입단했는데 그 시절 이야기도 역시 아리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반페르시가 떠난 시즌 벵거 감독님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두 명의 스트라이커를 데려왔는데요. 리그앙 득점왕 출신 올리비에 지루와 독일 국대의 영원한 히어로 루카스 포돌스키였습니다. 포돌스키는 아스날에서 주로 측면에서 뛰었는데 선수 생활 말년임에도 불구하고 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미친 듯한 왼발 중거리로 원더골을 종종 터뜨렸는데 이 선수만큼 시원하게 슛을 날리는 선수는 그 이후론 자카 정도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 올리비에 지루도 위에 소개된 녀석들 못지않게 싫어하는 분들 많으시죠? 역시 첼시로 이적해서 남긴 땡큐 아스날 때문일 겁니다. 부족한 결정력과 느린 발 때문에 빠르고 역동적인 공격수가 이끌던 트렌드에는 역행하던 선수였죠. 그러나 아마도 많은 팬들이 최고의 골 가운데 하나로 기억하실 윌셔의 이 득점, 푸스카스 상을 받게 해준 전갈킥까지 연계 능력과 센스만큼 확실했던 선수입니다. 무엇보다 엄청난 피지컬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공중 장악 능력은 역설적으로 아스날에 지금 가장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죠. 지루로는 우승할 수 없다던 앙리의 말이 있었지만 정작 선수 본인은 챔피언스 리그부터 월드컵까지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이뤄나가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축구는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티에리 앙리 이후에 모든 선수들이 월드클래스란 단어에는 실력이 턱없이 못 미치거나 너무 짧은 전성기를 누렸다면 바로 이 두 선수, 산체스와 오바메양이 월드클래스라는데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두 선수는 아스날에서 보낸 시간도 비슷하고 통산기록도 엇비슷합니다. 측면을 주 활동 모델로 삼으면서 메인 스트라이커 역할을 한 점도 같았죠. 한 선수는 바르셀로나에서 메시에 밀려서 영입됐는데 다른 한 선수는 메시의 공백을 메꾸러 바르셀로나로 떠났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아스날에서 뛰는 동안 엄청난 사랑을 받은 데 비해 마무리가 아쉬웠다는 점도 비슷한데요. 닮은 점이 많은 두 사람이지만 인간적으론 정반대 유형이었습니다. 칠레 출신의 168cm의 작고 단단한 선수인 산체스는 한 경기 한 경기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르는 투지의 화신이었습니다. 지고 있는 경기도 휘슬이 울릴 때까지 끝까지 싸웠고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는 공을 쫓아 관중석에 처박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불꽃 같은 선수였죠. 무승부에 만족하는 팀 동료들에게 욕설을 퍼부을 정도로 승부욕이 넘쳤던 산체스에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내는 게 고작이던 당시의 아스날은 갑갑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가봉 출신의 오바메양은 크고 긴 팔다리에다 슈퍼히어로 가면을 쓰는 세리머니, 화려한 덤블링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사는 스타였습니다. 젊을 땐 엄청난 스피드가 주무기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교해진 슈팅 능력과 함께 모든 능력치가 성장하며 완성형 공격수가 됐죠. 반페르시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까지 되찾아온 오바메양이 환하게 웃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은 산체스와 정반대로 아스날의 행복 축구를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바메양과 정반대 유형의 감독이 부임하면서 오바메양의 아스날 시절도 끝나게 되죠. 무의미한 가정이지만 아르테타가 오바메양이 아닌 산체스의 전성기에 아스날 감독을 맡았다면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지 궁금해집니다. 두 선수와 비교하긴 힘들지만 비슷한 시기를 함께 보낸 선수가 알렉산드르 라카제트죠. 스탯상으로도 두 선수에게 살짝 못 미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전혀 다른 유형의 새 감독을 거치면서도 묵묵히 자기 역할을 수행했던 프로다운 선수였다는 점이 라카제트에게 고마운 부분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영입된 데니 웰백은 결국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했죠. 하지만 이 선수는 모든 팬들에게 기억될 마법 같은 한순간을 남겼습니다. 이 밖에도 데포르티보에서 깜짝 영입돼 별다른 기회를 얻지 못하고 떠난 루카스 페레스는 벵거 감독님이 조금만 더 기회를 줬더라면 좋았을 거란 아쉬움이 남는 선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르테타가 감독이 된 후 판단을 내린 3명의 공격수가 남았습니다. 먼저 모나코로 이적한 폴라린 발로건입니다. 7살부터 아스날에서 성장한 선골 유스 출신인데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포텐이 터졌지만 곧바로 이적시켰죠. 오직 득점에만 관여하는 전형적인 중위권 에이스 유형인 발로건에게 아르테타는 기회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앙리의 14번까지 주며 재계약한 은케티아는 정반대 유형입니다. 은케티아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영역은 활동량이고 특히 훈련장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훌륭하다고 합니다. 즉 아르테타는 득점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일단 팀의 전술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는 공격수를 선호하는 감독이란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가브리엘 제주스는 일관성 있는 선택입니다. 수비가담, 공중볼 경합, 활발한 연계와 패스까지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제주스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건 득점력이니까요. 다만 애초에 아르테타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던 가브리엘 제주스는 어쩐지 아르테타가 원하는 공격수를 영입하기 전에 거쳐가는 단계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골키퍼, 수비, 미드필더, 서서히 팀을 완성시켜온 아르테타 후에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은 스트라이커로 보이는데요. 제주스 이전에 퍼스트 옵션으로 고려했던 두산 블라우비치, 루머가 끊이지 않는 이반 토니까지 득점력과 피지컬을 골고루 갖춘 선수를 선호하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아스날 팬들이 만족하는 공격수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팬들보다 공격수를 사랑하는 아스날 팬들은 위대한 스트라이커가 구단에 돌아올 날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